6.13 지방선거 영양군수 후보 법정토론회가 오늘 안동 MBC에서 열렸습니다. 토론은 공약 검증으로 흐르는가 싶었지만 결국 아바타 의혹과 체납전력 등 후보 간 네거티브가 난무하며 끝을 맺었습니다. 엄재원 기자입니다. 초반은 후보별 공약 검증이 뜨거웠습니다. 두 후보 모두 오도창 후보의 탈북민 영농 정착촌 유치 공약에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했고 농경지를 한 1,000평 정도를 분양을 해주고 LH 임대 아파트를 유치해서 인구 3,000명을 그 뽑아서 늘리겠다. 학교 폐교도 방지하고 농촌 인력도 늘리고 그다음에 우리 인구도 증가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. 김상선 후보의 영천 영양간 남북 유축고속도로 건설은 현 정부의 SOC 축소 방침과 결을 달리한다며 지적했습니다. 이 영양에다가 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영양에 내륙으로 진출하는 그런 교두부 역할을 하고 경북도지사 오준기 후보가 또 저와 또 같이 이 공약을 병행하고 있어서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박홍렬 후보는 공약인 농업예산 2배 증액의 재원 조달 방안을 설명하다 체납 전력에 대한 역공격을 받았습니다. 396억 중에서 또 인건비나 경상경비는 제외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걸 제외하면 260억입니다. 260억의 배는 500억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. 하지만 박 후보도 지지 않고 오 후보의 아바타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. 오 후보는 현재 권영택 영양군수의 아바타, 즉 대리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렇다면은 전임 군수의 대리인으로서 군정을 올바르게 추진해 나갈지 의심스럽고. 왜 네거티브합니까? 저는 분명한 소신도 미래 뚝심도 있고요. 그리고 만약에 내가 군수가 된다라면은 국민들이 저에게 맡기신 권한 책임 과감하게 행사해야죠. 김상선 후보의 저지도 소용없었습니다. 지금 이것을 논하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서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. 자질론 공방에 매몰되면서 영양풍력단지와 영양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은 크게 언급되지 못했습니다.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.